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천수입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Hello my friend, 살라마리크 마샬. This is I am Seoul. 오퀴드로 Beautiful Sunday 뮤직쇼. 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처사랑입니다. 뷰티풀 선데이, 외국 음악이죠. 제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오늘 일요일이고 하기 때문에 불러봤습니다. 자, 가을철 난초관리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가을철에는 분갈이철입니다. 자, 분갈이철인데 분갈이는 언제 하냐. 일단은 잠깐 안 짚고 넘어갑니다. 분갈이는 봄, 가을에 한다.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가을철에는 그러면 분갈이를 꼭 가을, 봄, 가을에 꼭 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2년, 3년 내에서 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분갈이를 왜 하는가? 왜? 목적부터 알아야 합니다. 첫째, 분갈이는, 난초, 그러니까 새끼가 많이 쳐가지고, 촉이 많이 늘어났을 때, 분촉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물을 줍니다. 물을 주는데, 물을 주다 보면 그 물이, 난초 화분에서 물이 술술술 잘 빠졌어요. 그런데 5바이트로 갑자기 합니다. 이런 건 분명히 뿌리에 이상이 있다. 뿌리에 이상이 있다는 거는 잿빛 곰팡이라든가 붉은색 곰팡이라든가 병이 와가지고 분명히 썩었다. 그러면서 물을 주면은 5바이트 안턴 난초가, 난초 화분이 바로 5바이트 옵니다. 그럼 반드시 쏟아 보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버치기입니다. 어버치기 해서 바로 분을 털어서 점검을 하는 차원에 이럴 때 분갈을 합니다. 또 분갈이에는 이제 노드가 막 급속도로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노대가 생기는 원인을 여기서 또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노대가 생겼을 때, 난초가 물을, 아까도 물 주면은, 물 주면은 노대가 생겼을 때도 물을 주면은 5바이트가 합니다. 그러면 노대가 생기는 원인을 또 잠깐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노대가 생기는 원인은 아까도 물 주면 넘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뿌리에 이상이 있을 때 노대가 생깁니다. 그리고 햇볕을 강하게 받았을 때 노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과다한 비료를 많이 주었을 때 바로 노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풍기 바람으로 계속 갖다 쬐어버린다. 비비 껴이면서 노대가, 오래된 노대가 생겨버립니다. 난초, 인간도 사람을 태어날 때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 순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식물인, 고동식물인 난초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어미초기 노대가 먼저 생겨서 죽어야 하는데 바로 새끼가 먼저 죽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삐리리. 삐리리, 이제, 그건 가온 난초, 인큐베이터 난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제가 이제 주제가, 지금 주제하고는 안 맞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분갈이 할 때는, 분갈이 할 때 물 주어가지고, 아, 이 화분이 물 슬슬 잘 빠졌는데, 넘친다 할 때 반드시 쏟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분갈이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가을철에 분갈이를, 화약품을 분갈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정말 지금 중요합니다. 분갈이는 봄, 가을에 한다겠죠. 가을철에, 그리고 6개월마다, 그럼 봄, 가을에 6개월로 나누지 않습니까? 2등분 하니까. 그러면 가을이 됐으니까, 지금 가을, 9월달 분갈이 철입니다. 그래서 9월달 안에 끝나는 게 좋다. 그러면 분갈이는 어떤 거냐? 화약품을 들 수 있으면 하지 마라 얘기입니다. 왜? 분갈이를 지금 허락해 놓고 왜 하지 말합니다. 그 말은 맞는데, 화약품을 하면은 지금 꽃대가 올라오는 시기 분갈이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도 이 정도 설명은 다 알아들을 겁니다. 그래서 화약품은 될 수 좀 하지 마라. 내년 봄에 예, 꽃을 보고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난초 사랑은 지금 화약품을 분갈이를 합니다. 예, 태극산인데요. 예, 네, 세력이 아까 예, 분갈이를 왜 하는가 말씀을 드렸죠. 세력이 많이 늘어났을 텐데 이건 세력이 많이 늘어났고 예, 올해 다섯 쪽을 봅니다. 지난 제 재재는 시간에 제가 태극산 예, 동영상 올린 바 있습니다. 올해 다섯 쪽을 뽑았어요. 그럴 때 예, 그런데 꽃대는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꽃대 올라올 기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분초고 많고 해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난초 분초고를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 뿌리가 다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그러나 지금 물을 주었을 때 이 오바이트 한 적은 없습니다. 오바이트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아까 왜 분갈이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초기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적은 내린다. 분초고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빡빡해서 더구나 낙서분이기 때문에 분갈이가 될지 안 될지. 자, 이거 태극산입니다. 태극산 맞죠? 그래서 우리 국민 난초 가격도 싸고 좋은 난초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털어냅니다.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제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털입니다. 그래가지고, 안상하게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벗겨냅니다. 뿌리 상하면 곰팡이 바로 침투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아, 이거 만만치 않은데요. 이게 플라스틱 같은 뭐 이렇게 살살 말랑말랑 만지면 쏙 빠지는데 이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분갈이 할 때는 물 적어놔서 며칠 됐을 때 분갈이를 해야 합니다. 잘 안 쏟아지니까. 야, 이거 안 빠지는데 큰일 났네. 이거 분갈이 하는데 막 이거 빼는데 한 시간씩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망치로 갖다 화분을 갖다 깨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아우, 만만치 않아. 꽉 절었는데요. 여기다 생장점 다치면 큰일 납니다. 생장점. 자, 그러면 초보님들 생장점이 뭔지 또 물어보니까 제가 생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 여기 잡을 빼야 되겠습니다. 잡을 빼야 돼요. 언제 이 분갈이야? 자, 뺐습니다. 아유, 힘들어. 자, 이렇게 뺐습니다. 자, 뿌리 아주 양호하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 양호하고 좋아. 자, 아까 지금 제가 생장점 얘기했죠. 이게 바로 생장점입니다. 생장점. 하얀 거. 이걸 다치면은 성장을 멈춰버리고 꽃도 안 핍니다. 그래가지고 때로는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몇 달 동안 시달림을 받는 것입니다. 뿌리 괜찮습니다. 이 정도. 이건 분촉이 많으니까 제가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을 때 분갈이를 어떻게 여기 나눠야 되냐. 아이고, 잎사귀가 하나 떨어졌네. 조금 상해가 떨어진 거고. 아, 이거 만만치 않은데. 털기는 털었는데. 자, 여기서 갈라버리겠습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 자, 하나, 둘. 움직입니다. 아, 이거 만만치 않은데. 예, 자연 분갈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분갈이 못 올 것 같은데요. 촉이 많아서 지금 쏟았기는 쏟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칼을 들어가질 않고. 자, 한번, 일단 쏟았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유격을 두야 합니다, 유격. 자, 하나, 둘, 셋, 넷. 아, 그러면서 이렇게 비틀어야 하는데, 굉장히 유격이 안 됩니다, 지금. 아, 이거 건드려도 큰일 났네, 이거. 아, 무리한 분갈이. 자, 여기서. 아, 이거 안 돼. 얘가 생장점 안지라 있어가지고, 이거 다 상할 것 같아. 더 못하겠네요.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안 할 수도 없고. 자.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분갈이 못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물 준 지가 한 이틀 되어가지고, 물이, 분갈이가 바짝 말라야 되네요. 말라야. 지금 잘못하면 이게 총이 떨어져 볼 것 같고. 거기다 생장점 안 들어있을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초 사랑님. 자, 하나, 둘. 아, 이거 큰일 났다. 아유. 빠지는데 이거 어거지 분갈이 이게 지금 안 말라서 그래요. 물 준지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이틀밖에 안 돼서 지금 한 4일차만 됐어요. 내가 무리한 지금 분갈이 시도를 하는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분갈이가 안 되고 다시 분갈이를 제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이대로 빼짝 말라야 되겠습니다. 제가 분갈이를 시도하려고, 요걸, 예, 불이 괜찮고 아주 좋아요. 했는데, 분촉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분갈이 시기이기 때문에 했는데, 물준지가 지금, 예, 어저께, 그저께 좋거든요. 그래, 한 3, 4일 됐으면은, 뿌리가 빼짝 좀, 어린도 건조해야 유격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 분갈이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이 생장점 하얀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다 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못 합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탁 떨어져야 되거든요. 아, 500. 자, 비틀어 버립니다. 난저 사랑을 하면 하는 사람이에요. 자, 유격이 많이 생겼어요. 하, 난초 사랑, 이거 보세요. 이거 웬만한 사람 못 합니다. 난요 웬만한 사람, 이 정도 난요 몇 년 가지고 절대 못 합니다. 이 정도 힘들 때 이게 난초 이런 거 다 톡톡 다 띄워버립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난초 사랑 가위로 툭 잘라버리면 될 걸 왜 이렇게 힘들게. 가위로 자르면 이 뿌리 다 상해버려요. 잘못하면. 가위 잘못 들어가 버리면. 수술할 때 가위 잘못 들어가면 엉뚱한 거 갖다가 창자 갖다 잘라버리고 뭘 잘라버리는 거 똑같아요. 자,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됐을 때는, 일단은 이게, 뭐야, 살균제입니다. 살균제를 일단 소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독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분초, 아, 못 할 줄 알았는데 했어요. 하나 안 다치고 했습니다. 뿌리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독을 제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소독을 해야 돼. 손이 고지고. 자, 이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 아직 분해는 못 옮기면 안 됩니다. 옮기지 마시고, 이걸 갖다가 그늘에다가 햇볕에 말려도 돼요. 뿌리만 이렇게. 그래가 비들비들 말려야 합니다. 말려가지고, 아까 그, 이렇게 찢어가지고 거기서 찢을 때, 거기서 상처는 것을 톱신 베스트. 톱신 베스트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 요겁니다. 요거 톱신 베스트. 요것을 여기다 이렇게 용기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노랗게 나옵니다. 다 아시죠? 초보자를 저를 위해서니까 거기다 발라가지고 분해다 옮기지 말고 바짝 말려요. 바짝 말려요. 오늘 제가 분갈이 못 할 거 하는데 기억합니다. 난처 사람은 허문 없는 사람이에요. 아예 안 하면 깨끗이 때려치워 버립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탁 상처 났어요. 이 자리에. 거기다 요걸 갖다 이렇게 직접 뿌리지 않습니까? 자, 저거 햇볕 그늘에다가 이렇게 말려야 합니다.
빼들빼들. 자, 오늘 이렇게까지 해서 분해까지는 못 합니다, 이게. 제가 이게 무리한 분갈이 했어요. 그래도 뿌리 안 상하고 이렇게. 정말 못, 아까 유격이 없어서 못 올 줄 알았는데 해냈습니다. 난초 사람, 해낸 사람입니다. 이거 난력 2, 3년 가지고 이거 못 해요. 그냥 난초 이게 신화 다 두두두 다 떨어져 버립니다. 자, 하는 거 봤죠? 처음에 유격을 절대 아까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춤추듯이 그러면서 유격을 두어가지고 딱 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